안녕하세요, 공돌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DSM 5.2가 설치된 헤놀로지를 DSM 6.2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헤놀로지는 USB 부팅 이미지 버전과 DSM 버전이 일치해야만 부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헤놀로지 정품과는 다르게 자동 업데이트를 할 수 없으며 이미지 교체 작업 후에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이그레이션 중에 잘못되면 파일을 복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설정이 초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앞서서 중요한 파일은 미리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파일뿐 아니라 모든 설정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돌3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설치 후에 이 계정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영상 아래에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영상 아래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4개의 압축 파일과 1개의 PAT 파일이 있습니다. 우선 압축 파일 모두 압축 해제해 줍니다. 첫 번째로 부팅 이미지를 수정하기 위해 OSF 마운트 64를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헤놀로지 부팅 이미지 신호부트는 신호붓 3615 폴더 내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OSF 마운트 64의 하단에 마운트 뉴를 클릭하고 이미지 파일에서 부팅 이미지를 열어줍니다. 파티션을 선택하는 창이 열리면 파티션 0번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리드 올리 드라이브의 체크를 해제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이제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연결하고 VPID 체크 프레임을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에서 USB 메모리의 VID와 PID를 확인합니다. 이 값을 부팅 이미지에 지정해 주어야 부팅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운트된 이미지 디스크에 GRUB 폴더 내에 있는 grub.config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줍니다. 여기에서 setvid와 setpid 값을 vpid 체크 프로그램에서 확인한 값으로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set SATA ALGS에 위치한 SATA 포트 맵 D의 1을 메인보드 SATA 포트 개수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SATA 포트 맵을 set common ALGS 3615에 신호 HDD 파워 시크 D에도 넣어줍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메모장을 종료합니다. 다음으로 OSF 마운트에서 마운트한 이미지를 디스마운트 해줍니다. 이제 USB 메모리에 부팅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Win32 디스크 이미저를 실행합니다. 이미지 파일에서 방금 수정한 신호부.img 파일을 지정합니다. 디바이스에 USB 메모리를 지정하고 라이터를 클릭하여 부팅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헤놀로지로 사용할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연결합니다. 이제 부팅이 시작되면 다음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설정 PC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find.synology.com에 접속합니다. DSM이 설치되어 있다면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DS3615XS가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결을 클릭하고 동의를 체크, 확인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는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화면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하고 우측 화살표를 누릅니다. 여기에서는 수동 설치를 클릭합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위에서 받은 PAT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지금 설치를 클릭하면 DSM이 설치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설정 창이 뜨지 않고 로그인 화면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하고 제 옆판 정보센터에 들어가 하드웨어와 DSM 버전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 노트북에 하드웨어가 정상적으로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고 DSM 버전이 6.2 버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계정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어판에서 사용자 탭에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계정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이용한 헤놀로지 DSM 업그레이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